삐리삐리 동네방네 파랑새 예리가 떴다. 예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삐리삐리 파랑새가 떴습니다. 삐리삐리. 네, 오늘은 빨강새 예리님으로. 아, 그러게요. 내가 무슨 네. 하늘 내린 네. 그 쌀도 있더만 저는 뭐 오늘 날씨가 또 좀 수상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뭐 대충 입었는데 오늘 내가 간 곳이 또 여기 울타리몰. 울타리몰. 네. 거기에서 지금 요 쭈꾸미 시빨간 쭈꾸미, 그다음에 이 고추장 뭐 네. 여러 가지 네. 뭐 요거 하고 또 컨셉을 내 컨셉이 딱 맞네요. 네, 그리고 울타리몰에서 쭈꾸미와 반건조 오징어 황태실체가 왔어요. 근데 이 열혈 쭈꾸미 해서 2021 밀키트 부문 고객 만족 브랜드 대상 1위를 수상한 그런 제품을 울타리몰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네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거기에 오늘 또 예쁜 매니저님께서 네. 이렇게 쉬시는 날이라 제가 가서 여기 제품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 네. 갖고 왔어요. 네. 근데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손님들이 매장에 이렇게 탁 다니시는데 이제 아 여기서 음식도 만들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 방송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그 손님 중에 아 방송 들었다고 어머나 이 방송 듣고 자기가 온 거라고 너무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 떡 우리가 했었잖아요. 네. 그 떡을 정말 네. 그 떡을 이렇게 낱개로 그냥 아무데나 쑥 놓고 쓱 시간 지나서 쓱 네. 먹었더니 맛있더라. 정말 그렇게도 하시고 맞아요. 네, 정말 너무 제가 말씀했던 거 그대로. 그다음에 여기 와서 보니까 또 특기할 만한 게 네. 정말 스튜어드스 같이 예쁘더라. 그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해 네. 주셨고 네, 네. 그다음에 정말 거기가 면세점 같더라. 아~ 다른 식료품하고 틀리더라. 네. 그 완전 현장 검증을 제가 네. 인증을 받고 왔습니다. 그랬군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 제가 이렇게 약간 키는 작아도 네. 뻥뻥은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말하는 거는 정말 오늘 인증 받고 왔습니다. 네. 우리 거기 고객 여러분, 고객분께서 정말 그래서 또 뉴저지에 동생도 데리고 왔다고 뉴저지에서. 뉴저지에서 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뉴저지에도 지금 생길 것이라고 조만간 어디서 생기냐고 또 저를 취조하시더라고. 금방 생깁니다, 여러분. 금방 생긴대요. 네, 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면 정말 뉴저지에도 생기고 또 누가 알아 맨하탄에 생길지. 어유, 좋죠. 울타리몰 어디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그 그레인넥 릴렉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에 우측 왼편으로 노던에서 이렇게 이스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왼편에 온세상이요? 예. 아니 그 세계로 교회. 아, 세계. 네, 세계로 교회 있는데 네. 거기 스타벅스 거기 네. 뭐 별다방 거기 바로 전인데 그 가시면은 이제 유턴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기 전에 살짝 요렇게 스트릿으로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 네. 아니면은 그냥 저기 신호 받아 가지고 저기 H마트까지 딱 가서 한번 유턴 해 가지고 딱 그쪽으로 오셔도 네, 네, 되고 네, 네. 뭐 편하실 대로 하시는데 네. 그레인덱에서 저 롱아일랜드 사시는 분들 참 좋으시겠어요. 다 상권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울타리몰을 거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가 지금 45 노던 45 노던 네, 45. 그레인넥. 네. 네, 울타리몰. 그래서 오늘은 이 열혈줄 쭈꾸미와 구룡포 반건조 오징어. 그렇지. 구룡포. 네, 구룡포. 네. 그 삼천포는 뭐게? 아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거 왜 그래 삼천포 네. 빠지지 말고 삼천포는 쥐포 네. 네 구룡포는 오징어 네 열혈 오징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반건조 오징어 그러면은 딱딱한 게 아니라 약간 몰캉몰캉한 그렇죠. 거예요? 저희 주변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 우리 지금 네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힘이 빠지시는 여기 아구 힘이 빠지고 이러신 분들 근데 요런 거 반건조 오징어 요거 드시면 그냥 다른 오징어 못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쥐포도 그때 약간 반건조처럼 통통하니 고기 같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지거든. 네. 네, 반건조 오징어. 오징어가 요렇게 여러분 통통하게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통통하게 반건조 오징어. 숯불에 구운 맛인데요? 제가 거기서 프라이팬으로 싹 구워갖고 아. 내가 메이크했어요. 아. 오늘 매니저 예쁜 우리 매니저님께서 네. 매니저 1번께서 네. 쉬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얼마나 바쁜지 제가 싹 해갖고 이거 왔어요. 이게 진짜 반건조라서
촉촉하니까 텍스처가 참 좋죠. 씹기가 좋고 쫄깃쫄깃하고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매니저 2번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거 먹다가는 다른 오징어 못 먹는다고, 딱딱한 거 못 먹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그 있는 거를 그냥 후라이팬에 살짝 구우신 게 그 그렇죠. 다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기에 요거 요 겉봉투 요게 있습니다. 여기에 두 마리가 들어있어요. 여기 네. 방건조 오징어 구룡포 여기 두 마리가 들어있으면 그냥 그거를 상온에다가 내비두면 이게 싹 녹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구면 돼. 그냥. 어, 뭐 물에 불릴 필요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그냥 싹 구면 돼. 근데 이렇게 그냥 굽기만 해도 이렇게 뽀송뽀송하니 이렇게 맛있다고요? 네. 아, 정말 제가 한 5분도 안 굽어요. 정말 살짝 앞면 뒷면 싹 구고 싹 썰어 놓고 그 뜨거운 후라이팬에 싹 놔두면 이게 자연적으로 뽀송뽀송, 네, 말랑말랑 아주 아, 맛있게. 너무 네. 맛있다. 그렇죠. 멈출 수가 없네요. 사랑 받겠어. 아, 너무 맛있다. 맛있죠. 네. 네. 정말 이게 또 그런 안주잖아. 오징어는. 네. 맞아요. 맥주에. 맥주에. 응? 맞아요. 이거 아, 대낮에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자, 여기서 반건조 오징어 두 마리가 들어 있고 이거는 뭐 특별히 물에 담그실 필요도 없이 그냥 꺼내셔서 약간 해동만 시키신 다음에 후라이팬에 살짝 구우셨대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게 숯불 맛이 나게. 근데 간은 어때요? 뭐 고추장 찍어 먹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먹어도 되죠. 네. 네. 간이 너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딱 적절하게 돼 있네요. 아, 그냥 그냥 심심풀이 땅콩 오징어 땅콩처럼 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맛있다. 출출할 때 네. 네, 에피타이저로 드셔도 맞아요. 되고 네. 네. 열혈 쭈꾸미 쭈꾸미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 요 쭈꾸미는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해보셨어요. 조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이것도 이 후라이팬에 딱 굽기만 하면 돼요. 네. 근데 그게 내가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물이 많지? 그랬더니 내가 사실 물을 조금 넣었거든. 이게 해본 경험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살짝 여기에 지금 국물이 있지만 여기에다가 그걸 딱 보니까는 그 라면 삶아서 딱 넣어도 되고 어, 우동사리 같은 거 네 라면사리, 우동사리, 그 다음에 소면, 사리 그런 거 넣으면 정말 더 사랑받을 것 같아 아이들한테 아니, 쭈꾸미가 진짜 통통하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물 잘 넣으셨어 왜냐면 매워? 저는 살짝 매워요 어 이게 지금 매콤해 이제, 근데 이게 덜 매운 맛이네 네 그러니까 여기 라면 사리, 오징어 사리, 뭐 이런 우동 사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싹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서 싹 먹으면 야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아니 여기에 자꾸 생각나는 그 맛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러네. 쭈꾸미. 이게 소스가 맵지만 되게 개운해요. 이게 1인분, 1.5인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둘이서 실컷 드셔도 그 소면 만들어가지고 먹으면은 뭘 또 부르지 이게 막 사랑을 부르잖아. 막 그냥. 어, 진짜 맛있다. 우리 지현 씨는 내가 댓글을 안 해 봐. 먹는데 너무 정신이 팔렸어. 아니 근데 진짜로요. 이렇게 사실은 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에 재료들을 보면은 너무 작다거나, 네, 아니 좀 말라 있다거나.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통통하게 들어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맵지만 그 매운 맛이 되게 개운해. 그리고 사실 비행기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비빔밥을 먹을 때 비행기 하늘 위에서 먹을 때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무슨 밥이었지 그게? 햇반 응 햇반이었잖아요 네. 그렇듯이 면세점에서 팔듯 그 요 다 되어져 있는 거래도 정말 비행기 위에서 먹는 비행기 안에서 먹는 그런 맛이라고 그럴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다 조리가 됐잖아요. 네. 자, 조리된 거 사실 조금 저는 이렇게 지향하는 편인데. 네. 근데 요런 이 제품은 네. 네. 여기에서 파는 면세점에서 파는 면세점은 아니지만 면세점 같은 우리 울타리몰 네. 네,에서 파는 모든 것이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그냥 손이 가요. 손이 가고 이거는 먹으면 건강해지겠다. 라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요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요리하기 싫은 날 그때 이렇게 싹 꺼내가지고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리셔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고 그냥 녹여가지고 그냥 구우시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스팀. 간단하게도 드실 네, 수 네. 있고. 그다음에 거기 우리 매니저님께서 네. 요거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네. 여주 쌀. 여주 쌀? 네, 쌀. 여주 쌀. 네, 여주. 2000 쌀. 여주 2000. 아세요? 알죠. 2000 하면 쌀이죠. 도자기랑 그쵸. 쌀. 도자기랑 쌀. 제대로 아시네. 또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잉? 네. 그 여주 2000. 네, 거기에 사실 임금님 진상품이잖아요. 정말 거기에는 제가 한번 라스트 타임에 그 한국 갔었을 때 네. 친구들이 또 거기를 딱 데리고 가는데 오. 여주 2000에는 그 네. 밥집이 네,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그 네. 네, 네. 요 밥.
정말 이 하얀 쌀밥에 반찬과 많은 것을. 근데 이 여주 이천 쌀을 지금 여기에서 판매를 하는데 네. 네, 이 비소가 안 들어갔대요. 이 쌀에는 네. 우리가 사실 그냥 먹고 있는 거는 아마 비소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저 쌀농사하는 그 경기도 안성도 쌀이 좋거든요. 맨날 뭐 이렇게 메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농약을 치시더라고요. 근데 이 여주 이천 쌀 지금 여기 울타리몰에서 판매하는 이 유기농 쌀 정말 여주 이천 쌀에 비소가 안 들어간 거. 어머나. 이거 찾는 분은 네. 아이들 엄마 이제 이유식 시작하는 엄마들이 좀 이렇게 한국 애들 우리 애들 정말 네. 미음도 먹여야 되고 죽도 만들어서 먹여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그럼 사실 엄선된 쌀을 선별하시는데 여기 가셔서 야, 여주 이천 쌀 네, 임금님 진상표 네, 요거를 사용하시면 안심하고 네. 이러면 되겠다. 여주 이천 쌀을 싸서 쿠쿠 밥솥에다가 같이 가보시는 거야. 근데 뭐래더라 아까 그 우리 매니저님께서 그냥 밥통 아무거나 갖다 놓고 쌀을 줬는데 기름이 쫘르르르 지는데 윤기가 쫘르르르 쿠쿠 압력솥에다가 졌다간 진짜로 그냥 임금님 진상하고 정말 어? 저기 나갔던 며느님이 들어오시나? 네 어머,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네. 아, 쌀도 파시는구나. 아니 그 고로쇠 고추장은 뭐예요? 굉장히 네. 신기하네요. 이 영양 고로쇠 고추장 요새는 고추장도 우리가 사실 다 된 거 사 먹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거는 직접 만들 수 있게끔 그 고로쇠 물과 네, 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분을 이렇게 네. 메주가루니 이거 어머나. 직접 요 믹서만 하면 그대로 아~ 이것도 지금 즉석이네요. 즉석 내가 만든 만드는 고추장. 고추장 아주 깨끗하고 내가 네. 눈으로 보고 네. 확인하고 고로쇠가 뭔지 알죠? 고로쇠 물 나무에서 나오는 물 그렇지 네. 딱 이맘때 네. 지금 지난 날 딱 이맘때 찍었는데 맞았다. 아 맞았어요. 네. 네. 아 지났네 지금은 막 이게 물이 올라와 이제 이 마른 네네. 등걸에서 네. 근데 물이 싹 올라오면 거기다가 또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뚜뚜뚜뚜뚜 물이 근데 그 봄 상생하는 네. 네. 지금은 지났지 이미 네 고로쇠가 이제 다 이제 수거가 됐죠. 네. 근데 이제 요 고로쇠 영양 고로쇠 고추장과 이렇게 네. 만들 수 있는 방법. 요거 진짜 우리 된장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미 다 제조가 조제가 돼 있는 그걸, 만들 수 있게 네, 손쉽게 만들 수 있게 재료가 네. 있어서 네. 네. 요런 정말 여러 가지 상품이 네.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거기 오셨던 고객님이 정말 내 말이 딱 맞대는 거지. 정말 이 그 면세점이 맞고 네. 스튜어디스가 맞고 네. 정말 그렇게 너무 깨끗하고 네. 그다음에 그냥 일반 식료품점이 아니라는 거 차별화됐다는 거 네네. 그다음에 정말 공항 같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파킹낯이 네. 한 20대 그냥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마음 푹 놓고 오셔서 또 우리 파랑새를 찾아주시면 거기에서 네. 무슨 또 커피도 드리더라고 오늘 보니까. 어머나. 근데 그 대표님이 정말 네. 탁월해요. 그냥 오시면 거기 와서 이제 모닝커피 아침에 일찍 오셔서 한 드시고 네. 네, 요 장을 한번 싹 보시고 그 구경하는 데만 해도 정말 뭐 향수가 있어요. 뭐 각 도에 정말 진상품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 어저께도 제가 저기 어디 브롱스에서 오신 저희 언니한테 네. 이렇게 딱 지인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아유 돈 쓰기 쉽다고 너무 좋다고 네. 돈 좀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니 울타리몰에 있는 제품들이 또 이제 한국에서 오는 아주 귀한 그런 럭셔리하게 포장이 돼서 또 오기 때문에 어디에 선물하셔도 좋고 그 전복장도 굉장히 맛있게 잘 그러니까. 먹었고요. 네. 아, 나도 그거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아, 전복이 통째로 들어있어요. 그러게 얼마나 그거 베어 먹었을 때 맛있었겠어. 그러니까요. 간장 그 양념이 세지도 않고 딱 좋더라고요. 또 거기다 밥 비벼 먹어도 되고. 아 그렇죠. 밥을 말아 먹었다니까요. 그 소스가 너무 짜면은 못 먹지. 근데 너무 짜지도 않고 맛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간단하게 좀 핵 식구들이잖아요. 나와 네네. 이렇게 그럼 모든 게 거기에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다 된 걸 싫어했는데 거기에서는 손이 가게끔 네. 여러분들의 손을 타게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떡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떡을 좋아하시는데 이 떡을 포장된 떡을 좋아하세요. 그렇게. 그렇지 낱개로. 네, 하나씩. 냉장고에 넣고 드셔도 뭐 따로 데우지 않으셔도 그 쫄깃쫄깃한 게 유지가 되니까. 오늘 그 후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파랑새 말처럼 아무데나 쑥 놓고 쑥 먹었더니 네. 정말 맛있더라. 오늘 또 내가 요거 황태 실체. 네. 황금빛 하늘 내린 황태 지리적표 시 단체표 지리 국어 국어 저기 야, 이거 국어를 이렇게 몰라서야 되겠네.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 이걸 얘기해 드리려고. 네. 어머 세상에. 내가 한번 요거 요거 국물 있어 갖고 요거 한번 쭉 찢어 갖고 한번 드셔 보세요. 오늘 다 진짜 무슨 맥주를 부르는 시원한 맥주를 부르는 여름에 요 여기만 가셔서 가셔서도 정말 마른 그 황태채 어떠신지. 어머 마른 황태채 되게 꼬스. 그거 한번 찍어 먹어 보려고 내가 한번 갖고 와 봤어요. 맛있네. 맛있네요. 맛있어요. 그렇죠. 요거뿐만 아니라 뭐 거기에 황태 대가리, 황태 머리, 무슨 모든 국물 내는 원조 정말 그게 다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주연이 살림 더 잘하시라고 주연 씨. 이거 제가. 북엇국 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지금 너무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오징어 채인 줄 알고. 아니 북엇국을 끓이면은 그 황태채가 찔려요. 뼈 같은 거 씹힌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술이 깨거든요. 근데 네.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오징어채처럼 네. 같이 이렇게 반찬을 해서 드실 수 있을 정도로 네. 이 실체를 만들었는데 아 요게 사실 저희 엄마가 전라도 분이라서 요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마른 반찬을 해주셨는데 아유 엄마 보고 싶으면 꼭 가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쓰이냐면은 일교차가 큰 용대리 진부령덕장에서 걸어 깨끗한 눈 맑은 햇빛과 찬바람 속에서 얼고 녹기를 20번 이상 반복해서 자연 건조된 최고의 황태로 육질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을 냅니다 라고 네. 써있어요. 황태를 만나보시러 우리 네. 네. 울타리 몰 아니 우리, 난 이게 무슨 캐나다의 몬트리올하고 좀 비슷하더라고. 발음상이. 주연씨 그 몬트리올 있잖아. 몬트리올. 울타리몰. 네. 울타리몰. 네. 우리 호연님이 파랑새님 때문에 지금 갈랍니다. 네.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가셔서 정말. 방송 듣고 왔다고 하시고. 네. 하시고 커피도 드시고 정말 이 기내식 스튜어디스들도 한번 보시고 아 정말 이곳이 정말 뭐라 면세점. 면세점 이러구나. 아주 특산물 면세점이 우리 그레인에게 정말 뉴욕의 그레인에게 정말 팔도 면세점품 정말 진상품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격도 좋고 네, 또 특기할 만한 거는 세일 상품도 있으니 여러분들 네, 일단 한번 달려가셔서 고향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미자님이 말씀하시는 두 분이나 듣고 있는 저도 침이 꿀깍꿀깍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요거 북엇국 끓여보세요. 아니 그럼 묻혀보셔요. 이거는 묻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아니 진짜 북엇국을 좋아하는데 그 까끌까끌한 맛이 싫어가지고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부드럽네요. 맨 걸 뜯어 먹어도 지금 너무너무 부드럽고 구수하네요. 네, 여기 사이즈별로 다 있습니다.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모든 게 그러니까 1인용서부터 한 뭐 네. 20인용까지 이렇게 모든 제품이 네. 다 할머니도 가셔도 되고 할아버지도 가셔도 되고 아기들도 네. 안고 가셔도 되고 이렇게 모든 정말 선별할 좋은 물건이 네. 거기에 있더라고요. 네, 울타리몰 네, 가셔서 그레인네 한국에서 온 특산품들 아주 좋은 백화점에 들어가는 좋은 제품들 그렇죠. 그런 것들 좀 구경하시고 구매하시고 맛도 보장돼 있으니까요. 구매하시고 또 마더스데이 다가오니까 떡 같은 거 선물하기 전복장 같은 거 딱이야. 선물하기 딱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또 굴비도 법성 굴비 이딴만한 거 어저께 샀대요. 정말 그 가격 대비 너무 좋다고 맛있다고 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요. 와 오늘 또 이제 우리 예리님이 정말 엄마새 마냥 먹거리들을 잔뜩 울타리몰에서 가져오셔서 함께 먹어보면서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울타리몰 그레인넥 45 네 노덤블러바드 그레인넥 네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파랑새 예리 듣고 왔어요 라고 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주연 씨 정말 예쁘게 방송해 주셔서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네. 다음 주에는 얼굴 좀 한번 하러 가시지. 얼굴에 네. 생기가 없사이. 아, 그래요? 생기가 없어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생기가 있는 얼굴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페이셜 한번 받아보세요. 좋아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파워FM 패밀리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 예리님 자리를 또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